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에게 받아라는 연례 인사드리고 좀 마음으로 왔고요. 우선 간단하게 나눠드린 것 자료 소개 좀 드리고요. 요거는 여기 그림 사진을 오늘 강의에서는 뭐 학생들의 낯선 행동하고 관련된 건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막 제가 원래 사립에 있었거든요. 사립에 있다가 94년도에 국립으로 갔는데, 무슨 저도 이제 이 공고하고 일반고에 있었어요. 동북고등학교라고 거기 있었는데, 국립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또 그쪽에서는 고등학교를 벼슬로 생각하잖아요. 공기들과. 그래서 여중으로 처음 발령됐는데, 여중 발령나가지고, 선생님들도 여기 중학교 있지만, 고등학교만 계시다가 중학교 가시면 정말 힘드시고, 저는 일 자체가 엄청 부대 분이 하는 일을 한 분이 다 해요. 이유가. 두 번째, 애들이 달라. 원래 중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중2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뭐, 우리나라가 중2가 어려우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수업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담임한테 툭 가서 여쭤보니까, 담임이 좀 쿨하게, 600명씩, 500명씩 했네요. 그 말 한마디가 더 이상하네. 그 얘기는 알아듣지 뭐, 신경쓰지 말라는데, 우연히 그 아이 연습장 나왔는데, 연습장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내가 보통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보통 이왕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교실에서 수업에 나오면 단어를 영어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의 나갔을 때 제 인생을 역전시킨 그냥 정말 1년 내내 그밖에 여중생 가르치면서 신경 스트레스 받아서 말도 안 때릴 때도 고생하다 얘를 만난 게 저의 행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숙제를 바꿨죠. 써라. 빽빽 깡지 여가 펴 표현해. 그들이 이렇게 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학교육학 추천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에 따라 알까 영어 교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미술 선생님께서 그 영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미술 선생님 저 제 작품 보고 한 번도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셨어요. 선생님만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밑에 그림만 보세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단원의 주제를 단원의 주제를 그 남녀평등 그게 없는 말 본인이 상상해서 남자가 육아하고 청소하면서 표정 보세요. 못 찾으셨는데 표정이요. 사진 근데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추천 못 써드리는데 정말 선생님들 추천서에 이미지 들어간 거 보셨어요? 이미지를 딱 넣은 거야 제가. 그 칼라로 추천서 종이 한 장에 그 이제 잘 나온 건 한 장에 1,100원, 2,000원 그걸 칼라로 해서 공표에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일반 분 중에 7명 뽑는데 붙었어요. 이 추천서에 막강한 파워.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이거 학교 공개 예방 시험처럼 만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오늘 강의 때문에 단톡방을 제가 열어줬다. 제가 이 정도를 10년 넘게 했어요. 학교 공개 예방 퀴즈. 결국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게 애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그 치킨 거야. 몰라.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창체 시간 같으면 저한테 창체 달라고. 이거 내가 가르쳐야지. 괜히 몰라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나중에 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됐죠? 네. 네. 그럼 오늘 피곤한 시간, 코로나 시대에 엑기스를 해요.
깊게 갈지 그거를 쏙쏙 들어가는 거죠. 휴대폰은 올릴지상 이상구의 그 국민 휴대폰, 상관 휴대폰, 학부모 상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명으로서 학생들만 오픈해도 이게 매번 뭐 방금도 걸리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아, 그 정도로 할까? 그렇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 아, 여러 가지로 네. 와서 톡으로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카톡 걸리고 그거에 응답만 해도 정말 네. 업무랑 할 만큼 많은데 이렇게 네. 공개하시면 네. 어디에 생활을 하세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훌륭한 변화는 것이 다르냐. 네. 이 책이 원래는 이분이 토드필테커 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쓴 책이 훌륭한 교장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저희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미국 교사들이 교사를 위해서도 책을 써달라. 그런데 내용 90%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토드필테커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 측에 보시면 명함을 타면 됩니다. 그때 이제 집어가던 교장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주말에도 전화하고 그러면 어떻게 당신 버텨? 그랬더니 그냥 하는 말이 오히려 전화 걸어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에게 내가 이런 찌질한 문제를 갖고 내가 상담 전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걸어도 근데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도 영화를 봤는데 영화는 또 이런 예쁜 영화는 아니었어요. 돌봄실 교수 카페라는 제가 옛날에 했던 영화는 아니었어요. 이것도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드리니까 애들한테 3월 첫날 애들아 한 잔은 니네 치과를 먹고 한 잔은 엄마가 딱 좋은 거. 근데 학부모 쪽에 끝나고 가는데 한 학부모님이 오시더니 한 번 첫날 담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니까 학부모가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 참 좋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종이 한 장이 그때 학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때 이제 제가 용기 내서 가서 직접 학교에 사진을 하게 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거 가능해요. 100장에 15,000원인가 또 하나는 휴대폰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선생님들 사이에 개인정보니까 휴대폰으로 안 알려져야 하는 그런 평화를 굉장히 처음 봤어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학부모하고 연락하냐. 그때 분출을 가르는 상황. 요즘은 스팸이 070만 원이 아니고, 0200만 원. 그럼 뭐, 아프죠. 애지도 그렇죠. 그래서, 한 단위. 우리는 애들의 병원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상황. 근데 연락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당당한 일이 있었죠. 저의 심정은 제가 자유고등학교 했을 때, 내 옆자리 선생님은 수학여행이었다. 내가 거의 직사를 했어요. 사망사고. 그럴 때는 나중에 분초를 다 연락이 제때 안 됐을 때 그 분노. 부모님들 분노. 그치지 있겠지만, 적어도 연락이 이 전화를 가면 어머니 꼭 받으셔야 돼. 이건 돼야 돼. 아침 어제 우리 집사람이 초등교수인데, 그거를 학생자가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분초를 가는 거야. 얘들도 빨리 가서 검사하고 다행히 어떤 선생님들은 학년들을 격리해가지고 휴대폰 번호 안 알려주시죠. 보통 대자가 아니시다.
영국과 아닙니다. 저의 특별히 총애를 제가 책은 이렇게 있고, 요거 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그 무덤이 그 책을 열 권 쓴 것씩 보내줘요. 상품으로 드리려고. 다 보시고 골라서 워크스비야. 골라서 가시는 거예요. 요것도 요것도 상품. 지금 제가 다른 주제였으면 지금 다른 전 아까 말씀드린 최성화 선배님 이런 분들도 간이도 그쪽에서 쓰는 했을 거야. 근데 이 주제는 제가 아직 맡아본 분들도 서울에다 한 조금 계신데 그분들한테 가장 힘든 아주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직 말고 처음으로 했을 때 제가 경기도 교사를 400명 친구교사 5점 만점을 몇 점이라서 종이 조그맣게 잘라서 두줄로 나눠서 팽수인데 그때 1.7이 나와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을 너무 몰라. 우리들에게 꿈의 철밥통이 다 깨져요. 그리고 요 때부터 제가 이 주제로 좀 특이한 게 있다면 2020년 10년대 학부모님이 2위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학부모님과 오래된 학부모 상담으로 요거 이 얘기를 제가 좀 강의를 포함하려고 합니다. 근데 학부모님 말은 사안 발생 전에 관계를 돈독하게 해놓으시오. 그렇게 해놓으면 아들이 되고 서포트가 돼. 근데 소 답답하면 나중에 공격을지. 합분이 대상, 학부모님들로 볼 때, 합분이 대상이 제일 쉬운 게 어디일까요? 착한 척 하는 보호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시간, 교직원 간의 갈등도 지금 5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작에 교직원 간의 갈등을 가지고 강의 교사의 분석을 했었어요. 거기서 아 예방이 가능한 거, 또 사람 발생해서 처분하는 거, 몇 가지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이 제가 낯선 행동 국내 최 전문가를 제청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저렇게 여섯 가지가 되겠죠. 있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시작. 있었다, 감사합니다. 말도 이상하지? 네. 벌써 느낌이 그래. 와. 그리고 이거는 이 드라이커스가 이렇게 얘기한 이 사람은 무려 1930년대 인물입니다. 우리보다 제가 이거 연구한 게 2010년대. 모 교육감께서 체벌 금지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몸이 체벌을 없애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연구하고, 무려 80년대 차이로 드라이버스가 이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거의 99%가 이 안에 들어가요. 특히, 자꾸 선생님한테 여고생이 남자 선생님한테 막 자꾸 끼어들어. 어떤 사람, 어떤 선생님 말을 끼어들어. 선생님에게 모성을 입는다. 남자 선생님에게 부정을 입는다. 이게 반성하죠. 그런데 여기서 실패해. 여러분, 센치가 틱틱거려. 근데 거기서도 실패하면 주로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차라리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공격을 해. 왜?
크게 나와서 공격하는 애들은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어떤 애들?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학교에 나와서 근데 제가 송산의 아름다운 수업 책을 저기에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미 운동을 해보니까 결국은 뭐에서 비롯되나 알고 보셨어요. 가장 저는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애를 처음 한 명 딱 봤어, 평생. 요즘 정신이 있어요. 얘는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한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근데 그 쉽지는 않은 경우죠. 저는 한 번.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더 이상 제대로 싸우지 않아요. 얘는 아침에 와서 선생님 말할 수 없다면 저도 빵! 저러면 애가 똑똑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지 선생님이 수업을 어떤 때는 지나가면 선생님이 복도에 나와서 제한테 못 깨우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전화할 때는 콧방 들어가고 아빠가 왜 이래서 아, 추워.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됩니다. 내가 중2까지 준비를 1등을 했어요. 근데 중3,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준비 2등을 했는데, 애 엄마가 준비를 2등을 딱 막 쫙 붙여. 이분이 기말고사로 백지를 했는데, 무슨 일로 사단이 났어요. 2학기 때 엄마가 자살했어요. 근데 아빠 말로 고2인데 그때까지도 후유증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애가 엄마는 애를 쳐다보지. 거기까지 왔지. 그 제가 아빠하고 뭔가 제가 좀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도 막 한 통 못 끼켰어요. 그날 아빠하고 상담하고 한 통 가지고 안 된 것 같아요. 돈을 들고 이제 사면, 저는 방방을 사면 무조건 가요. 그런데 오늘 소진이죠. 소진이 말하자면 노는 수밖에 없어. 열심히는 개나 주죠. 그럼 돈 같은 거. 열심히 가면 안 돼. 저기, 그, 외람들이나 제가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특이야. 등산. 등산. 네. 여기 보시면 신사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사야 돼요. 그리고 산 올라가 한강을 내렸다 보면 맛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그리고 막 그 두려움이 막 벌벌 떨면서 울었어요. 왜 제가 울었어요? 이 아이가 뭐할까 이렇게 슬픈데 방어를 못하지 자살을 할 거 아닌데 그걸 다음날 와서 애걸음이 쭉 쳤는데 애걸음이 둘쪽으로 아빠는 던졌는데 그걸 일단 우리 종가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다 보면 그러면서 졸지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졸지에. 왜 그럴까요? 이 성격이 맞추셔야 되죠. 근데 애들 옆에 치는데 선생님들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는 거지. 그 녀석이 그랬어요. 저 놈들이 왜 저러지? 나 치지 않네. 나 속 못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네.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하는 데는 무엇일까? 오늘 그리고
10분 연명만 해도 금방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해서 선생님을 공격하는 애들은 없다. 선생님 공감해 주시는구나. 이거는 짬밥이 있어요. 공감해 주세요. 짬밥? 이거는 짬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교사를 공격하는 만큼 한가하다는 건 없다. 자기 문제가 섰잖아. 근데 이 드라이프스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 건 백신과 비교를 했어. 우울감. 근데 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거. 근데 이거 시옷 이응지. 시옷 이응지. 기억하기 싫으시죠? 네네. 소속감과.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든 넣어두고 있다. 1인 2역이라고 들어보시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의 소속감을 느끼면 봉사해야 돼. 뭔가 내가 노력을 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속했다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 그분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일하지 않는 분들도 소속감을 느끼잖아. 배를 빌리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 다른 사람은 곱다리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팍, 이거, 이거 또 무슨 숙제냐? 에이, 성기, 영어 단어 다 숨어있잖아. 에이, 영어 단어? 뭐 보이시냐?
요것을 잡아주는 두께가 있어요. 하나는 요겁니다. 자, 뭘까요? 한번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뭘까? 계속 보고 있었어? 이걸로 애들의 낙선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다른 거 아닌 시인 같다. 올해는 그 집 뭐야 그 쫑알쫑알 다섯 집을 생활에 들어. 역시 역시 라이브스도 라이브스도 카메라 안 나오신 언제 이렇게 보다가 얼굴하고 보이고 네 선글라스 해야지 아 책을 하 그렇지 생활기록부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털을 넘어서 행동할 때 이걸로 하는 털을 넘어서 선, 선으로 시작 넘어들고 선도? 정도 선도 규제
그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엄마 아빠와 본인에게 딱 보여줘. 그때 저 코피 많이 터졌습니다. 문자 한 달에 15만 원씩 담임수당 다 써줘. 15만 원도 안 되잖아. 왜? 우리나라의 이 우울감에 대해서 이번에 국감에서 행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참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이 늘 비해요. 이게 잘못이에요. 왜 이걸 외면하냐고. 우리 교직이 더 어려워지는 거는 우울이 자살률이니까 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을 해소를 못해서 엄마들한테 울고 애들한테 울고 선생님한테 울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애가 학교에 왔는데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 왜? 쑥스러웠어. 그래서 이제 애가 아 이게 바람직한 거인가? 생활을 못했을 때만큼 1년 내내 뭐가 막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고 정치학과 잘해낼 거라 그랬어요. 다 이게 다행이네. 여대목에서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단약 떠가지고 여기까지만 간딱 하시고 끝내고 딱 괜찮지? 괜찮죠? 제가 단독한 분들도 네, 쉬도록 하시죠. 네. 칭찬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제가 영상으로 하고 학부모가 시력을 주시는데 저는 학부모 문제에 대해 좀 빨리 이렇게 제가 눈을 떴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공개 컨설팅을 갑니다. 생활적으로 아니면 컨설팅을 나를 갑니다. 이분이 다시 고민이 있어요. 사회분석 그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내가 와서 학교는 학교에 신청했어요. 이건 뭔 소리야.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진입이 되는 듯한, 만만치 않은 듯한, 그래서 제가 전공이 영어잖아요. 저는 몰아치 공부를 아마도 약간 검색해서 어떤 학부모님들 상담하는 책 세 번 수입 한국 상담하고 싶어요. 근데 다 재밌는 책인데 저는 이 책 보고 빵 터진데 얘들 다 깨달았지. 부모님 후아 앵그리 추억을 어떻게 오월 저 플레인 크레이지 참 미친. 아 이런 게 다가오는구나.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고 강의하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써보고 그런 결과 학부모 상담을 지금 이거 다 이거다가 이거 플러스 35년 경험 매뉴얼처럼 주변에 신규를 이렇게 발견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책을 선물로 드리면 근데 본질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전에 그 책을 그 제가 명함에 문제를 툭툭 뺐다 말씀드렸죠. 주는 학부모와 같은 과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 잘 들었어요. 명함 갖고 저는 담임할 때 담임 소개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도어장님들이 저에 대해서 가족관계가 하나 오늘 학교에 가시는 돌봄치료를 시작하거든요. 명언을 두 번째. 그래서 담임 책에서 마지막 책을 보고. 3월 첫 주에 이게 제일 첫 시간에 명언을 주는 책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총회인데, 오랜 학부모 총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랜 총회신분 SNS를 활용한 학부모와의 소통 등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강의를 너 하나만 가지고 하면 이제 그 좀 시장이 좁아. 근데 태민이 하기에 정말 좋은 강의는 학부모 강의. 왜냐? 여기는 연안이 있어. 이 학교 동네는 저 바뀐 것도 몰라. 어? 그러면 이제 찐해서 내 제 인기가. 근데 이거 자녀 교육은 뭐 연안이 없잖아. 자녀의 강점차, 누가 자녀의 통보, 영상, 보시고 틈틈이 학교에서 기회 있을 때 연습하시. 학부모 연습하시. 기회를 축적하시. 농구에 매일 다니는구만. 일주일에 두 번. 최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세 번 정도만 틈틈이. 천천히. 그 담임, 저는 담임할 때 소진을 놨어요. 그 산이 있다. 그 동아리를 바깥에 사는 거예요. 이름만 등산만인지 되게 싫어요. 여자애들이 등산을 날라. 하이킹만.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우르르 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하이킹만 들으면 우리가 그런 뭐 소풍을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 맛있는 거 좋잖아요. 우리만 애들 타고 싶어. 같이. 나도 타자고 이렇게 타자고. 그런 날 저 나도 까끔까끔 맞벌리고 싶어. 그러니까 너만 좀 봐라. 그래서 너하고 갈게. 애들 보고 차를 밀고 있어요. 이게 막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 전이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생활이 좋고 해서 그러면 그걸 언제 다른 일이 입력하나. 근데 저는 날로 먹는 거 아니면 안 해. 어떻게 날로 먹나? 시험 끝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서 먹고 하잖아. 저는 그거를 딱 한마디. 가정 중심으로는 생활을 삶을 해보시다. 딱 다스트리크를 찍어서 거기서 기가 막힌다. 어떤 일은 넉지 않은데 어떤 일은 일곱 차. 이 아들 집에 가서 일곱 차. 지네들 뭐야? 뭐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따질 수가 없어. 여기에 뭐가 좋아? 깨끗하면서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 한 번만 써줘. 뭐 잘했다 못했다 여기 다. 초성도 말해 다 들어. 그러면서 우리 담임은 초성도 주지. 대세 그러니까 같이 해. 초성 주지. 제가 우리한테 듣는 최고의 칭찬이 뭔가. 우리 담임은 진짜 친해지겠다. 뭘까요? 진짜. 우리 담임은 진짜 친해지겠다. 친친친친친 땡! 안 돼. 친절한 친절해요. 아니요. 친절해? 죄송합니다. 얘는 집중하셨던 거야. 친일해. 그 말을 할 때는 우리 담임 진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귀신처럼 저는 한 번 옛날에 휴대폰을 들었는데 스크린 공책 수첩 수첩을 오른쪽에 볼펜 왼쪽에 수첩을 애들이 하다 보니 아침에 둘이서 수업 때 둘이 자습하는데 문제풀이 풀어주고 있어. 와 내려가서 다 열어서 매달 며칠 아침 저녁 6시에 수학 강의를 한 맨조준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 없이도 찾아와서 네?
그게 터지지 말자. 그러니까 연말이 되고 할 일이 없어요. 평상시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잘 써줬다고 그거 줘봐야 뭔 소리야. 저는 방금 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고민 때 다녔던 거 그걸 알고 하세요. 졸업을 탔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맡기 해를 식당 대접을 하고 싶다. 졸업했으니까 엄마가 그랬다. 지금 관련해서 만났는데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3학년 고3 때 다닌 선생님이 정년퇴임 하셨거든요. 그해 62세 때 다닌 선생님이 그분이 그러셨대요. 제 계속 경쟁은 이런 생각이 조금 처음 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소재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작업치죠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님 너무 지켜줘요. 발 수시 있는 데도 어? 발에? 그거를 맛있겠다. 오늘 포인트 교직원과 같은 이거를 네. 오늘 그 사전 갈등은 이렇게 해가지고 You divide I choose 일이 이렇게 있으면 자르는 사람 다르고 고르는 사람 다르고 가령 이 수업 전에 예를 들면 공개 수업한다 또는 과준 이렇게 허드렛는 거죠. 혜택 못 받죠. 그 주로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 바빠 죽이는 젊은 친구들이 그것까지 나왔다. 이거 다 실수로 한 실수 넣어주자. 공개 수업한 사람 한 실수 우리끼리 쳐줘. 또 과정이 많은 것도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쳐주자. 그렇게 해놓고 분배하자.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선택하자. 누가 뭘 만드는가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걸 탐해도 딱 잘 안 떨어져서 원래 실수가 되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쓴 거는 이제 12월에 학교 교육의 평가를 하죠. 5점, 5점 사는 건데 깨끗해. 엄마 하나 빡세 있는 거 기억하세요? 기타 위에 엄마 하나 빡세. 근데 저는 그래요. 엄석 깔았을 때 참전 너무 춤추죠. 기타 위에 뚫렸는데 거기다 뚫으려고 보니까 아 칸이 요만해.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별참 그래서 좀 정리했어. 이거 여기 녹장인가.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세상이 변화가 바뀌어? 그런데 이걸 제가 2010년, 11년 이런 거 아, 수능 감독하고 그런 날 어떻게 시험이 제대로 되냐 한 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대 수능 다음 날 제대로 시험을 하자 이런 것들 이때도 이런 얘기 했네요. 예를 들면 카톡돈을 부진학생 수업 지도 있잖아요. 그게 의무인데 끝나서 모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정말 싫어. 그럼 뭐하러 애들 모이냐. 이 당시에 제가 카톡이나 벤주로 하는 학습부진 활동을 이걸 인정해달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카톡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카톡을 하고 텍스트 파일을 내려보내서 우리 시즌 봐요. 그거 다 추적해서 근거, 학습부진 시즌을 했다. 나온 것도 해야 되지. 그거 다 했어. 그리고 모범사야? 그거 자꾸 이렇게 그 싸움을 할 때는 어느 한쪽 명분을 갖고 어느 한쪽 실리를 갖고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적대적인 같은 거. 그러니까 학교 치면 사실은 명분 가져라. 이게 내가 보는 모범사였다. 교체는 보호야? 실제로 보호했어. 그래서 다른 강원도 교육청에서 무슨 사례로 제게 나왔어. 자네분 있을 때 이걸 폭발하는 방법이지만 위로 타다 일어나는 것도 돌아가는 것, 땅굴 다 지나가는 것도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이게 3월부터 또 막 정리를 해놔야 돼. 갑자기 12월에 다 좀 간다. 뭐라고 미달 다 왔다 나오는데 그거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 되죠.
그동안 창출된 산업법인의 불만들이 다 기억이 안 나게. 왜 설문조사 변경이 왜 쪼그라드냐고. 자, 지금 틈틈이 저거를 줬다가, 내 설문조사라는 건 숫자다. 선생님은 교직원들한테 돌려줘. 전교직원한테 다 돌려. 그리고 우리 제 생각, 혹시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두 가지 틀린 프로필을 보내면서 적어주세요. 왜냐? 숫자가 좋다. 대단한 것 같죠? 첫해는 다 기자. 그런데 이게 설문 오랜만이에요. 수능 다음날 재협을 하시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내가 내 의견 아닌 것으로 또 그 다음 천년도 이게 돼서 학교 떠날 때는 4등의 3. 어? 그러면서 그리고 교육감님들이 그 페이스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을 그냥 교육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좀 사무실입니다. 동네 새로운 아이들도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분들의 친구 추천한테 8명이 친구 추천을 받아줘서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보내줘. 그때부터 스팸을 보내. 이제 안 했어요. 근데 대박 하나 얻은 게 수능 의자예요. 신호표 의자 처음에는 키높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괜찮아. 근데 의자 하나 놓는 것에 예산이 그 자체 예산보다 의자 놓을 자리가 생기면 교실에 애들 책상 하나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험 단독 부담이 늘어나는 교실이 늘어나는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쨌든 교육관님들이 제가 올렸죠. 수능 단독 다음날 이게 참 정말 그때 전국에서 다독방에 선생님 정말 필요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적을 가라고? 3시간, 3차실 감독을 1, 2, 3일 내린다. 그 사람 죽는 거 아주 난지집니다. 그러다 썰어져 봐. 그래서 머리 가져가지고 그렇게 운동상황 발생해봐. 그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게 겁박도 하면서. 그랬더니, 이모 교육감은 좋은 의견. 저는 스텝으로 생각했지. 근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게 4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작년 그것도 키워 빌자 이렇게 네, 학생이었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거기다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교직에서 못 이룬 게 두 가지. 그거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못 받아. 연결 왜 못 받아? 연결 며칠이나 써보셔. 이제 연결 법으로 보장만 법으로만 문만 내준다. 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간사 통이 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집적과 같이 지금 세종님들 최근 교육감님은 이걸 조금씩 실시하고 있어요. 세종님들 이 교육청 저는 좀 사세인다고 하면 건물을 쌓아놨어요. 이게 다 챙피한 거예요. 연결을 만든다는 자체가 시간 좀 그리고 자율연수휴직은 제가 교직에서 가장 불안했어요. 쉬고 싶은데 뭐 아파야죠? 마음이 아픈데 좀 적고 보고 싶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좀 준다 돈이 그래 그거 안 줘.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좀 쉬게 해. 그래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율연수휴직 그거는 20년 이상 쉬면 되고 근데 앞으로 10년 이상인가? 선생님 파트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파트 되실 것 같아요. 무급이라는 것 때문에 아쉬운 게 있지만 조혜영 교육감은 그 보험료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약 세울 때 애를 써주시더라고요. 제발 돈 얘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물을 잃은 다음에 그때 얘기해도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제가 자율연수 시킬 때 굉장히 참, 이 책들이 다 그 상대들이 손해만 본 건 아니죠. 2천만 원짜리 적금을 깼어요. 교원 것이. 근데 그걸 깼지. 집사람 보고
후가 빨리 사다 보 이거 주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거 몇 배 더 정말 중국까지 인생 아닙니다. 근데 몇 배 더 근데 누군이라는 거가 더 치명적인 게 있어. 아니 계속 물어보지 그게 다 이 인연을 봄에 홍콩 갔더니 홍콩 가버렸어. 가을에 동유럽 가서 또 홍콩 갔어. 세상에 우리는 여태까지 방학을 그렇게 노린 게 아니더라고. 그걸 해서 그 인연이 복합을 복지를 하니까 수요일 5만 대 분이 나중에 어디 놀러 가든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인연을 그냥 나 그만 듣게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중년 보셨기 때문인가? 이 왕년기 주목을 내립니다. 그리고 병가 요건 팁 한의사도 진단서를 대죠. 가격이 있습니다. 의사 치과에 접수했을 때 좀 의사들은 양방 짜요. 진단 암도 좋다. 진짜 근데 한의사는 이름도 뭐라고 지려 시집이 있는 왜냐면 근데 평상시 안면에서 필요하지 보약이죠 지금. 어쨌든 소진을 이겨내는 그렇게 짜는 누구조차도 하냐고. 결국 육신 퇴임하고 나서 행복해야 해야 되는 거. 심신이 다 소진돼요. 소연 씨. 네. 익숙한 장면. 네. 네. 우리 교사들은 이 스트레스가 고농도 스트레스. 육체 노동을 하지. 하루 4시간 써서 수업해봐라. 이게 막무가내로 못 잡죠. 그러니까 정신 노동을 해봐. 감정 노동을 해봐. 매일 스트레스. 스트레스 풀러 가야 돼. 제가 산에 가서 막걸리 한번 떼고 불러봐. 낭패를. 그 다음 좀 냄새 좀 만들어서 신발 써야 돼요. 신발이 없다. 그리고 요 제가 퇴임을 하고서 제가 체질이 좀 냉한 편입니다. 웃기는 게 제가 왼쪽 발을 잘못해서 제 동아리 잡다 되면 그런 정도로 놓고 싶어요. 근데 퇴임했는데 평생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기 사자. 조기를 하고 그래서 대기를 딱 조기를 했는데 감정평화. 아픈 거였어요. 지금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 인생도 만족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좀 많아졌어. 네, 좀 이게 제가 그때 아니 10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으니까 확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예요. 우리 공원 총리 가다가 교사 연수에서 노래로 가. 오늘 미션 있어요. 베이지 천알도만 타민에게도 홀리지 않은 외모를 가진 중국의 원로 배우 류샤오치 80년대 대표 만점성 하루 1% 목표 해도 손발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나 네네 아니 뭐야 손발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에이 낮춰자 0.1%를 목표 해 그러면 3년이면 100% 넘지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송아지 노래요. 하루 1% 목표해서 속달이면 멈추고 0.1% 잡아도 10년이면 됐고 20까지 산다는데 하리 원인가
붙었으면 가능하게 수다로 엄마가 하면 어쩔까. 지금부터 요즘 어떤 선생님은 조경민 같은 지금 제가 볼 때 미리 테이머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테이머하시고 죽어. 왜 죽어? 심심해서. 우리 업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각 두 번 나오시네. 쓰레기 버리자. 테이머 연금이 적어도 400 가까이 되죠. 아, 집에서 뭘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데 그러려면 뭐겠어요? 체력이. 테이머 멋진 신세계 되고싶어요. 지금부터 가시죠. 여선생님한테 이걸 써? 하라고 그러시네. 하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봐요. 아로하로 운동하면 내 미음 미음도 낫죠. 네. 이어지는 질문은 아까 얘기하는 네. 여기 저는 이어지는 거 연수 소감은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파일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내일 집에 가면 어머니를 보여주세요. 그러시면 지금 어머니가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부산까지 가서 훌륭한 일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큰 못해 하셔요. 그리고 다른 것도 귀가 사람들이라서 못 들으시는데도 그걸 다 보시고 효도, 저한테 효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기록하시면서 우리 오늘 멀리에서 와주시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성경학생님의 연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